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벽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새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4편 15장 7절입니다. 나는 추상 같은 절개와 태양같이 뜨거운 충의를 사랑하노라. I love integrity and resolve that are unyielding as autumn frost, and loyalty and righteousness that blaze like the sun. 상제님께서 신념을 굽히지 않고 엄하고 꿋꿋하게 지키는 마음과 뜨겁고 열정적인 충성과 절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이와 같은 사람이라야 상제님의 믿음과 은혜를 받아 후천 5만 년의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초콜릿 써먹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지 모릅니다. 초콜릿의 원료인 코코아의 선물 시장 가격이 3월 26일 사상 최초로 장중 1톤당 1만 달러, 약 1,343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런던과 뉴욕의 코코아 선물은 올해 들어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코코아의 주요 생산국이 몰려있는 서아프리카 지역의 부진한 작황이 세계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코코아 농가에는 낮은 수익을 안겨주고 초콜릿 회사들에게는 콩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낳게 하고 있습니다. 런던 라보뱅크의 분석가 폴 줄스는 도무지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다. 조금의 상승이나 하락이 있을 때마다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매점 매석도 진행되고 있어 불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시장 분석가들은 톤당 가격이 1만 달러 수준에 도달하면서 패닉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코코아의 공급 상황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숲을 파괴하는 기업 제품이 가게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하려는 유럽연합의 새로운 규정은 초콜릿 제조업체들에게 원료 공급 확보를 더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 코코아 생산국인 코트디부아르의 규제기관은 올해 수확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브라질과 에콰도르 등의 다른 생산국들은 생산량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새로 심은 코코아 나무가 콩을 맺는 데에는 몇 년이 소요됩니다. 국제 코코아 기구는 이번 시즌에 재고량 대 초콜릿 생산량 비율이 지난해 40년 동안 최저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에서 이른바 조선족이라 불리는 중국 동포들이 모여 살고 있는 조선족 자치주가 최근 인기 관광지로 떠올랐습니다. K-드라마 등 한국 문화의 힘 때문이라는 분석인데 정작 조선족 자치주에서는 조선족의 정체성은 물론 조선말도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MZ세대들 사이에서 중국 동포들이 모여 사는 조선족 자치주 여행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인기 덕에 지난해에만 연변 조선족 자치주를 찾은 관광객이 2,500만 명을 넘어서 전년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중국 동포로서 정체성은 한글을 사용하며 우리와 같은 문화를 공유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족 자치주에서마저 한글 사용이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연길 시내에는 한국 간판이 즐비해서 한국의 벽이라고 불리는 상가가 있습니다. 한국의 온 기분을 느끼면서 이 상가를 배경으로 사진 촬영을 하는데 이 상가에서조차 중국어 간판이 늘고 있습니다. 중국 지방정부가 조선어문조례를 개정하며 시작된 변화입니다. 한국어 중심의 표기가 중국어 중심으로 바뀌었고 일부 상인들은 중국 당국이 최근까지 기준에 따라 간판을 교체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시하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중국은 헌법으로 소수민족의 고유 언어, 문자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애국주의 교육법을 내세우며 민족 통합을 가속화하는 분위기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의 장기화에 지친 이스라엘 시민들이 개전 이후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대는 하마스에 잡혀있는 남은 인질들을 데려오지 못한 채 전쟁을 이어가는 정부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진행된 시위에는 10만여 명이 모였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3월 31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예루살렘, 테라비브 등 이스라엘 곳곳에서는 시민들이 거리로 몰려나와
네타냐후 총리의 퇴진과 하마스에 억류된 이스라엘 민간인 인질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하루 전에도 네타냐후 총리의 자택 앞에선 비슷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은 예루살렘에 있는 의회 건물 인근에만 수만 명이 운집했다면서 이번 시위가 전쟁 발발 후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라고 평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그럼에도 가자 최남단 라파에서의 지상전이 준비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라파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승리할 수 없고 그곳에 하마스를 제거하지 않으면 승리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가자지구에 대한 원자폭탄 사용을 시사하는 듯한 하원 의원 발언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팀 월버그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은 우리는 인도적 지원에 한 푼도 써서는 안 됩니다.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처럼 빨리 끝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곳을 언급한 건데 해당 의원은 신속히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의 존오와 성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영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의 존후와 성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의 존후는 증산이십니다. 증은 시루증자입니다. 상제님은 세상에서 가장 큰 그릇이 시루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시루만큼 큰 그릇이 없나니 황하수의 물을 길어다가 다 부어보아라. 아무리 부어도 시루의 물을 못 채울 것이로다. 시루는 황하수를 다 먹어도 오히려 차지 않으니 천하의 그릇 중에 제일 큰 것은 시루니라. 아무리 부어도 부어도 다 채워지지 않는 가장 큰 그릇이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상제님의 돈은 선천 그 어떤 것보다 크고 넓으며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담을 수 있는 당신님의 우주적인 가장 큰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루가 상제님의 강세와 직접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이미 1300년 전에 미리 알린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바로 통일신라시대 진표대성사님입니다. 진표대성사님은 불교 역사상 도솔천의 천주이신 미륵부처님을 직접 친견한 유일한 구도자로서 미륵불의 한반도 강세를 약속받고 우리나라의 미륵신앙을 대중화시킨 분입니다. 진표대성사님은 믿없는 시루를 걸어놓고 그 위에 불상을 세우라는 미륵불의 계시를 받고 시루 위에 미륵금상을 세워 금산사 미륵전을 완공합니다. 여기서 믿없는 시루를 걸라는 계시는 앞으로 미륵님이 시루를 바탕으로 한 증산이란 도호로 강세하실 것을 은밀한 비유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금산사 미륵전에 가보면 여전히 미륵금상 아래에 시루 모양의 철수미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산상제님은 진표는 나와 큰 인연이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상제님이 탄강하신 갱막리의 주산 시루산도 한자로는 증산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상제님이 오시는 땅인 우리나라 지명에는 유달리 시루와 관련된 이름이 많습니다. 대전의 주산인 보문산의 주봉은 시루봉입니다. 서울시 은평구의 증산동, 양산의 증산역, 그 외에도 증산골, 증산리 등이 있고 시루골, 시루교, 시루군, 시루논도 있습니다. 백두산의 다른 이름도 시루산입니다. 부산의 지명도 부산 좌천동에 있는 시루산에서 연관이 되었다는 설이 전해집니다. 하느님이 우리나라로 오신다는 놀라운 소식을 알았기에 아마 이 땅 곳곳에 미리 새기며 요즘 말로 미리 찜을 해두었던 것은 아닐까요? 또 상제님께서는 많은 성씨 중 강씨로 오신 이유를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세상의 성으로 풍가가 먼저 났으나 전하여 오지 못하고 다만 사람의 몸에 들어 최상의 칭호로 쓰이게 되어
풍신, 풍채, 풍골 등으로 일컫게 되었을 뿐이요 그 다음에 강가가 났나니 강가가 곧 성의 원시라. 그러므로 이제 개벽시대를 당하여 원시로 반본하는 고로 강가가 이를 맡게 되었느니라. 강씨는 현존하는 인류 최초의 성씨입니다. 본래 인류 최초의 성씨는 태오복희씨를 시조로 하는 풍씨인데 풍씨는 15대 만에 대가 끊기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온 성씨가 강씨인데 현존하는 시원성씨가 되었습니다. 증산상제님은 이렇게 원시 반본의 정신에 따라 뿌리 성씨인 강씨로 오신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은 뿌리를 밝혀주시고 뿌리를 찾아 돌아가는 가을의 절대정신인 원시 반본의 이치에 따라서 오신 것입니다. 그럼 상제님은 왜 신민년에 강세하셨을까요? 상제님은 아무 때나 지상에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상제님은 천상의 지존한 자리에 계시지만 우주의 여름철에서 가을철로 바뀌는 하추 교역기에는 천지 대자연의 법칙에 따라 지상의 인간으로 내려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도 나라를 대표할 중요한 일정이나 국가적 재난 현장에는 꼭 직접 나서시는 것처럼 우주 통치자이신 상제님이 지상의 인간으로 내려오시는 우주적인 시간대가 있습니다. 오행의 원리로 봄은 목에 해당하고 여름은 화에 해당합니다. 가을은 금, 겨울은 수, 중앙은 토에 해당합니다. 우주의 겨울철에서 봄철로 넘어갈 때는 수생목해서 상생작용을 합니다. 우주의 봄철에서 여름철로 넘어갈 때도 목생화해서 상생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우주의 여름철에서 가을철로 넘어갈 때는 화극금해서 불이 쇠를 녹여버리는 상극작용이 일어나 엄청난 우주적 대변곡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우주의 가을개벽, 후천 대개벽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우주의 여름철 말기 중에서도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이미 전문가들은 최근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는 기상이변은 이미 자연재앙 수준을 넘어섰고 전염병의 창궐, 문명의 충돌로 지구 멸망은 시간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넘어가면 화극금의 충격으로 지구는 멸망을 해버리고 맙니다. 이를 극복하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 우주의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하추 교역기에는 반드시 우주의 중심 토자리에 계신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화생토 토생금의 원리로 생명의 다리를 놓아주십니다. 그 원리가 상제님께서 오신 1871년 신미에 들어있습니다. 십천간에서 신은 가을의 결실을 의미하고 십이지지의 미는 화극금하는 우주의 대변국을 화생토, 토생금으로 중재해주는 신미토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우주의 통치자 상제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 지상에 오실 때는 반드시 신미생으로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우주관 공부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럼 상제님은 지구상 그 많은 나라 중에 왜 이 땅 한반도로 오셨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한반도는 지구의 혈자리입니다. 혈자리란 기가 모이는 명당자리로 한반도가 지구 생명의 중심이 되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밝혀주신 분이 증산도 안운산 태상종도사님이십니다. 태상종도사님은 땅이라는 게 그냥 함부로 생긴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지구의 혈이다. 즉 우리나라를 바탕으로 해서 이 지구가 형성됐다는 말이다. 또 우리나라가 이 지구의 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우주의 절대자가 오시게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성은 호간, 말씀이 간방에서 이루어진다는 변화 섭리에 따라 상제님은 인류 문명을 꽃피운 곳이자 열매 맺는 간방 땅인 한반도로 오셨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대로부터 삼신상제님을 모시고 신앙한 인류 원형문화 신교의 종주국입니다. 동방의 조선은 본래 신교의 종주국으로 상제님과 천지신명을 함께 받들어 온 인류 제사문화의 본고향이니라. 우리 조상들은 1만 년 역사 속에서 상제님과 천지신명을 잘 받들고 신명대접을 가장 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재문화이고 제사문화입니다. 그래서 조선은 신교의 종주국입니다. 지금 STB 동방신선학교의 도통수행법은 우주의 주재자이신 삼신일체 상제님과 얼굴 없는 조물주 하나님이신 무형의 본체 삼신 태어령님을 모시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인류 역사는 상제님을 알고 모시며 상제님의 가르침을 받는 신교의 광명문화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주의 가을철을 맞아 인류가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법신과 하나 되어 무병장수의 신선의 삶을 살도록 도통문화를 열게 해주는 것이 바로 동방신선학교의 치유수행법입니다. 상제님은 광명문화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신교의 고향으로 오신 것입니다. 19세기 말 당시 조선을 살펴보면 사면초가의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던 지구상의 몇 안 되는 약소국이었습니다. 원한이 쌓이고 쌓인 동방의 조선의 민중을 먼저 구하여 인류와 세계 구원의 주인공으로 세우려 하신 상제님은 당신님의 뜻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지를 개벽하고 조화 정부를 열어 인간과 하늘의 혼란을 바로잡으려고 삼계를 둘러살피다가 너의 동토에 거친 것은 잔피에 빠진 민중을 먼저 건져 만고에 쌓인 원한을 풀어주려 함이라. 또 앞서 진표 대성사님이 미륵님이 오실 것을 약속한 땅도 바로 한반도입니다. 이렇듯 상제님이 강세하시는 이치는 우주 원리적으로 보나 지리적 역사적으로 보나 한반도로 오시게끔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제님의 도통 경계와 하신 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을 계백을 여는 빛의 숨결, 내 안을 비추는 천상의 꽃, 우주 생명의 노래, 우주 빛꽃 선정화 수행. 오는 4월 14일 오후 3시 STB 상생방송에서는 안경정 종도사님과 함께하는 동방 1만 년 우주광명의 빛꽃 신선수행이 상생 월드센터 현장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일상에서 지친 몸과 마음에 어둠을 몰아내고 밝은 빛으로 채우는 이번 생방송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의 동방신선학교 개벽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과 영혼 치유하는 천상의 소리 있었네. 빛은 신의 모습, 소리는 신의 마음, 황금 시대 백성들의 몸과 마음 치유해. 정갈한 마음 신의 지혜 우리를 건강케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극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Thank you.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윤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윤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테토가 형성됩니다. 테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충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충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충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충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훔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지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지천유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 지천유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천주소화정 명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위대강
Yeah.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여의봉을 올리고 임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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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Oh,
Yeah.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홈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조조와 태율조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조조와 태율조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의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조하정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의대강시천주조하정영세불망만사지
천사 원군 옴니치야 니합니사파 훔치훔치태울 천사 원군 옴니치야 도래 옴니합니사파 훔치훔치태울 천사 원군 옴니치야 도래 옴니합니사파 사파 훔치 훔치 태울 전사
사랑.